기다렸지. 어떻게 늦어졌어.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빨래감, 빨래 싸놓은 거 주세요. 싸놓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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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닙니다. 차에다 실어놓고. 작은 세탁기 한 대 겨우 놓을 정도로 좁은 집에서 수시로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 재활병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저기 사무실에 점심 먹으러 갈 거죠? 네. 몸이 불편해 이불 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지만 이불 빨래는 엄두도 못 냅니다. 빨래를 넣을 공간도 없는 다세대 주택이거나 지하방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강미숙 씨, 지금 가시려고요? 공항에 가시려고요? 공원에? 아니요, 그냥 여기서 하고 다른 데로 바로 가야 돼요. 예, 예. 입으로는 어쩌고요? 저 안에 있어요? 서로 길이 어긋나면 빨래 수거 날짜를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 다행히 번거로운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두 개죠? 예. 미숙 씨? 예. 네. 예. 히히 빨래방 덕분에 큰 수고를 덜었다는 미숙 씨. 넣는 거는 넣겠죠, 그죠? 앉아서 꼬링 하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빼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일반 빨래도 힘드는데 이불 빨래는 더 힘들죠. 깔끔하게 말려서 갖고 와요. 바로 덮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참 굉장히 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바싹 말려다 줄게요. 사촌도 예. 고생 많습니다. 고맙다. 예, 예. 예. 일 보고 오세요. 천천히 보고 오세요. 예. 가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빨래방 직원들의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2013년 한 종교재단과 경기도 부천시 지체장애인협회가 뜻을 모아 만든 히히 빨래방.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시작된 사업이었죠. 빨래가 좀 크다, 비가 크다 보니까 세탁이 어렵고, 그리고 특히 그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이 요 이불에 그 대소변을 잘못해서 실수를 했을 경우 빨지를 못하고 그냥 그것을 다시 엎어서 쓰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건강상이 안 좋은데 저희가 빨래를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너무 지금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저희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